날씨를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는 날씨 온입니다. 어제는 낮 기온이 22도까지 올랐는데 오늘 기온은 10도 이상 뚝 떨어졌습니다. 요즘 기온이 정말 들쑥날쑥 종잡기가 어려운데요. 주말까지 계속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날씨 지도를 보면요. 지금 북쪽에 찬 공기가 계속 유입되는 모습입니다. 이 상층의 찬 공기가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면서 구름대가 발달해 오늘 제주에 눈과 비가 내렸습니다. 우선 오늘 눈과 비는 산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친 상황이고요. 주말에는 비 소식 없이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는 확장하는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찬 공기가 계속 유입되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이 4에서 5도 정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도 8에서 13도로 오늘만큼 춥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옷차림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일요일도 구름 많은 날씨 속에 아침 기온이 5에서 7도에 머물러 춥겠고요. 오후부터는 북서풍 대신 남동풍이 불면서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13에서 15도까지 올라서 평년 기온을 서서히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해상 날씨입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북서풍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제주도 앞바다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물결이 0.5에서 1m 높이로 잔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온이었습니다.